라인하르트 유저 아니어도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일루저님이 그 말을 해보고서 난 상처를 받았어. 내가 만난 못하는 아나들은 한결같이 지휘가 나마리를 끼고 있더라. 아나가 갖고 있는 최악의 스킨을 딱 꼽으라면은 스킨 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나 최고의 스킨을 뽑아라. 정말 예전에 겐지의 최고의 스킨을 한번 뽑아봤었죠. 이 영상이 처음 올렸을 때 진짜 조회수가 개차반이 나가지고 아 이 컨텐츠는 하면 안되겠다 했는데 꾸준히 그래도 누군가가 봐줘서 10만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아나의 최고의 스킨은 뭔지 정말 냉철히 평가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나 오버워치 1 기본 스킨, 오버워치 1 스킨이랑 오버워치 2 스킨이랑 비교해보면 뭔가 때깔부터 다르지가 않아? 좀 더 고퀄이 됐어. 아나는 애초에 기본 스킨 낄 이유가 없는 게 다른 스킨들이 너무 잘 나온 게 많아. 일단 포론색 스킨, 감남석 별로죠? 석류석 별로죠? 터키석, 이 색깔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나랑 좀 색감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황수정은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황수정씨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이 파란 색깔 스킨 내게 만들 바에 RGB 컬러 내가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죠? 다음으로 영웅 스킨들 좀 살펴볼게요. 영웅 스킨들이 진짜 잘 나왔어. 아나는 애초에 이 때까지 스킨, 류제웅 스킨이라고도 불리죠. 최근에 오버워치를 접한 분들은 이거 오징어 게임 스킨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 스킨 퀄리티 나쁘진 않은데 류제웅님이 껴서 그 의미가 있던 거지 정말 야 너 계급장 떼고 나랑 붙어보자 했을 때 정말 좋은 퀄리티의 스킨인가는 살짝 의심이 들어요. 다음으로 수호천사, 그냥 좀 별론 것 같아. 저격수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아나와 이 머리를 깐 모습이 별로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머리숱이 풍성해. 그 다음 구울 스킨, 구울 스킨도 또 은근 많이 끼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인기 있는 스킨은 아닌 것 같아. 할로윈 한정 느낌? 이런 계절을 타는 패션, 그 계절감을 잃었을 때 아쉬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다음으로 탈. 아, 저는 개인적으로 특급 등급의 스킨 중에서는 탈, 미만, 잡. 물론 뭐 국뽕이니 뭐니 할 수 있겠지만 아나라는 저격수의 컨셉에 맞춰서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냉정해야 되는 그 저격수의 애환이 담겨있는 이 뭔가 탈, 이게 난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지. 사이버 의무관, 좀 난 이런 미래지향적인 스킨은 내 취향이 아니야 개인적으로. 근데 이 뒤에 이런 거는 또 소소한 디테일로 좋죠. 망토, 근데 누가 이 망토를 볼 거냐고.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탈색은 정말 잘 됐다. 보라색과 분홍색 어느 지점 사이에 있는 이 색깔이 탈색이 이렇게 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좀 능력 있는 미용사분을 만나신 것 같다. 그리고 고글은 좀 탐난다 라는 정도. 바스테트, 이 바스테트 스킨은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거. 바스테트 챌린지로 획득할 수 있는 무료 스킨이었다는 점에서 플러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이게 갖고 있는 느낌이 아나랑 잘 어울리기는 해요. 뭔가 저격수라는 느낌을 잘 주는 듯한 인상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나 스킨을 볼 때 핵심은 그거야. 이 저격수라는 뭔가 오버워치에서 특별한 포지션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노련한 저격수. 다음으로 극지 스킨? 아니 극지 스킨 이런 스킨이 있었어? 제가 옛날에 과감한 패션을 도전하려고 주황색 바지를 사서 입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나 소화 못할 색깔이야 이 주황색이라는 거지. 정말 예쁘게 쓰면 예쁜 색인데 약간 애매하게 쓰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 벽돌색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배틀패스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킨 치고는 나쁘지는 않다. 근데 뭔가 주황색 색감이 너무 좀 아쉽게 들어갔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감시자 스킨. 이것도 꼭꼭 숨어라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킨인 거죠. 메리트, 황금 가면을 얻을 수 있다. 아니 내가 볼 때 오버워치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 전체적인 걸 못 바꾸더라도 이런 가면 정도 색깔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싹싹싹 바꿔서 원하는 취향으로 그런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즈만 할 수 있어도 이 스킨의 퀄리티, 스킨을 사고자 하는 구매 욕구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영웅감시자 이 황금 가면 빼고는 메리트가 없다. 아, 야간 위장 아나 스킨. 오, 이거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이 검은색 계열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메리트 있어 할 만한 스킨인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가면이 조금 아나 느낌이 아니고 리퍼 느낌이긴 하다. 리그 스킨을 꼭 봐달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뭐 어떠한 팀에 대한 저의 호감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디자인만 놓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슈스턴 나우노즈 홈. 근데 이거는 오버워치 스킨을 제작하는 팀 차원에서 컨텐더스와 좀 어느 정도 색감의 차별은 줬어야 된다고 봐. 이거 너무 색감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초록 색깔? 항저우 스파크. 나는 이 항저우 스파크 이 핑크
핑크색 색감 어디에 갖다 놔도 난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누가 껴도 일단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아나랑은 특히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왜지? 근데 사실 안 어울리는 데에서 매력이 있어요. 내가 정말 스킨을 샀구나라는 티내고 싶은 뭔가 구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랄까나? 다음으로 플로리다 메이엠. 플로리다 메이엠은 좀 색이 독특한 조합이죠. 난 이 스킨의 색감을 볼 때마다 뭔가 베스킨라빈스에서 한 번쯤 본 듯한 아이스크림 배합 색깔이에요. 초코가 묻어있는 뭔가 핑크색 아이스크림? 토론토 디파이언트 스킨. 아, 토론토 디파이언트 스킨이 갖고 있는 이 빨간색 색감. 빨간색을 너무 잘 뽑았어요. 검빨, 흰빨. 나는 뭐 리그 스킨은 거의 팬심이 80%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이 20%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토론토 디파이언트의 빨간색 색감을 고를 것 같진 않다. 다음으로 청도 헌터즈. 아, 못 사는구나. 청도 헌터즈 못 사네요, 이제 스킨을. 청도 헌터즈가 이 스킨 색감도 너무 이쁘지만 청바오가 주는 이 묘한 귀요미가 있단 말이지. 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 못 사게 하니까 아, 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워싱턴 저스티스.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페인트 사탕 색감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불량식품 색상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게임에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묘하게 아나와 잘 어울린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오버워치 리그 스킨들은 홈 스킨보다 어웨이 스킨이 전체적으로 이뻐. 다음으로 애틀란타 레인. 아니 애틀란타 레인이랑 토론토 디파이언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로고 지워놓고 보면은 진짜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틀란타 레인과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비슷한데 파란색 계열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애틀란타 레인 스킨의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애틀란타 레인 스킨이 아나 스킨이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이유는 그거야. 애틀란타 레인 로고랑 망토 등딱지에 있는 로고랑 여기서부터 쑥 꽈배기처럼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의 느낌이 이질감이 없다. 다음으로 서울 임페르날. 이 좀 소신발언 하자면 서울 임페르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 건 인정. 근데 지금 빨간 색상을 대표로 하는 팀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뭔가 특이한 색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 오버워치 리그에 없는 뭔가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이런 항저우 스파크 느낌으로다가 하나 색감을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킨 색감이 묘하게 또 빨간색도 아니야.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다. 다음으로 서울 다이너스티 스킨. 아니 근데 서울 다이너스티는 진짜 디자인을 잘했어. 인게임으로 서울 팬이 아니더라도 서울 다이너스티 스킨을 사고서 끼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애초에 스킨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이 황금색과 검은색의 폭력적인 조합. 영앤 리치는 아니고 이 올드앤 리치의 느낌이 나는 검황 조합 너무 좋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쇼크. 전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이쇼 스킨의 주황색 포인트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네요. 상하이 드래곤즈.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중국이 빨간색을 좋아해서인가? 아, 이 뭔가 빨간색도 이쁜 빨간색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은 이 아쉬운 빨간 색감을 썼다라는 거? 아니 그리고 오버워치 2 스킨이 되면서 이 머플러라고 하나요? 페인트에 방금 담갔다 뺀 것 같지 않아요? 이 빨간색 색감이? 옛날 아디다스 패딩 색감이 이랬는데 이거랑 너무 색감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보스턴 업라이징. 오 근데 난 보스턴 업라이징 색이 되게 소화하기 힘든 색상인데 잘 뽑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파란색 조합 은근 잘 어울려. 그리고 어웨이 스킨도 깔끔하게 잘 뽑혔고 베이거스 이터널 검빨. 아니 근데 검빨 조합도 좀 치트키인 색상이긴 한데 검빨 팀이 너무 많다. 그래 밴쿠버 타이탄즈 색이 정말 별로인 것 같지만 딱 봐도 누가 봐도 밴쿠버 타이탄즈인지 알잖아요. 이런 게 좋다 이 말이지. 그 런던 스피파이어. 그래 이런 색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와 어울리는 하늘 색깔을 하기 위해 이 하늘색을 한 건데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잖아. 델러스 퓨얼. 델러스 퓨얼은 좀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색배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감인 것 같거든요? 어? 뉴욕 엑셀시어 스킨이야 이게? 뭔가 낯설다 뉴욕? 원래 뉴욕이 어땠지? 아 그래! 원래 뉴욕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부산스러운 느낌? 근데 이번에 오버워치 2 오면서 깔끔하게 잘 뽑긴 했네요. 광저우 차지. 아 난 이 광저우 차지의 색감 느낌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런 색감을 좀 좋아하나봐. 좀 민트민트한 느낌. 이 리그 스킨들은 다 여기가 너무 빤딱빤딱 거리는 게 에러네. LA 발리언트. 그래 이렇게 특이한 색상이 좋다 이 말이야. LA 글래디에이터즈 이런 보라 색상까지도 너무 과하지만 좋아요. 오히려 과해야 돼. 티가 나야 돼. 아니 우리가 굿즈를 사는 이유 그거 입고 다니려고 굿즈 삽니까? 아니죠. 이 안경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려고 사요? 샀을 때 정말 내가 이걸 샀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싶어하고 소장하고 싶어하는 거잖아. 오버워치 리그 팀
사람들의 스킨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의미에서 깔 수 없는 서울 다이너스티 스킨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전설 스킨 한번 볼게요. 8시즌에 나온 속독스 아나 스킨은 뭔가 그동안의 스킨들과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과해. 이거 뭐야 도대체? 이 가슴 부분에 뭐가 나는 게 너무 과한데요? 그리고 이 얼굴 눈매가 뭔가 아나 같지가 않아서 좀 낯설어요. 무기는 되게 또 잘 나왔네요. 따은 흑발은 많이 아쉽네. 가니메데스 왜 여기 있어요? 이 친구가 귀여운데요? 근데 이 보라색 색감이 너무 안 이쁜 보라색 색감으로 뽑혔다 얘는. 밤뿡이 스킨 별로죠? 근데 이 밤뿡이 스킨은 이 하반신이 너무 커 보여요.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여기 피격 판정이 너무 넓어 보여. 그쵸? 부해가지고 총도 뭔가 되게 조용해 보이고. 그죠? 식물학자 모이라꺼 뭐 베껴왔어요? 그게 이건 왜 달아놓은 건데. 이 아나랑 너무 안 어울려요. 이 저격수여서 위장을 했지만 너무 티나는 어색한. 다음 저격수 아나 스킨. 아니 난 이 저격수 아나 스킨은 무기가 너무 별로야.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는데 인게임에서의 이 무기가 갖고 있는 너무 둔탁함이 싫어. 왠지 나까지 느려지는 기분이야. 흰부엉이. 차라리 부엉이 중에 하나 고르라면 흰부엉인 것 같아. 밤뽕이는 별로고 오히려 흰부엉이는 좀 더 날렵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맑은 눈의 광인 느낌도 들어요. 이 흰부엉이는. 다음으로 해적. 해적 스킨은 뭐 컨셉은 잘 맞춰서 뽑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가니메데스가 왜 갑자기 여기로 왔어? 그리고 너무 이런 형식적인 땜빵, 이 패션 땜빵이 난 너무 별로라는 거야. 정말 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드넓은 바닷속에서 원피스를 찾아다니다가 날가 빠진 옷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난 그리고 이거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데 이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여태까지 쇼크 하신 줄 알다가 갑자기 긴 머리니까 뭔가 배신감 들어 아나한테. 다음 파라오 스킨. 난 이 파라오 스킨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넓적당면의 느낌 마음에 들어. 이 아나라는 컨셉에도 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굳이 이 파라오라는 컨셉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 무릎에다 박아놓은 느낌? 너무 이질감 들지 않아요? 이 무릎 보호대 부분이 너무 좀 어색하게 들어가 있어. 피서 스킨. 아 근데 피서 스킨은 빛이 볼 감정 표현 킹정. 근데 이거 원툴. 이거 외에는 아나의 깐치나는 부분과는 이질감이 상당히 드는. 아나가 아마리 스킨 느낌으로 해서 이 젊었을 시절에 그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차라리 입는 게 이 피서 스킨이 나왔으면은 그게 정말 레전드 스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놈의 수영복. 아니 그놈의 수영복이 아니라 오버워치에게 BM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킨이잖아. 스킨만 놓고 봤을 때 솔직해집시다. 여기 피서 스킨 있고 하나 젊었을 시절 버전으로 비키니 스킨 나왔어. 안 사? 라인하르트 비키니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살 거예요? 라인하르트 유저 아니어도 산다 이 말이야. 나는 이 블리자드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다음 황무지 스킨. 너무 별로죠? 이거 보면 왜 단무지밖에 안 떠오르냐? 역병 걸린 뽀로로 같지 않아요 얼굴이? 포로스 스킨은 뭐 사실 이집트 컨셉에 맞춘 색감인데 이거 할 바에는 아마리죠. 저는 지휘관 아마리 스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루저님이 그 말을 하고서 난 상처를 받았어. 내가 만난 못하는 아나들은 한결같이 지휘관 아마리를 끼고 있더라. 그렇지만 난 예외인 아마리였다는 거. 내가 끼는 거는 아마리 스킨 아니면 거의 타이 스킨이었던 것 같아. 우제트는 더킹 받아. 아니 차라리 뭐 황무지는 낡은 느낌이라도 있는데 우제트 얘는 뭐야? 정말 너무 뜬금없어. 아나가 갖고 있는 최악의 스킨을 딱 꼽으라면은 우제트 스킨 꼽겠습니다. 하루에리스 아나 스킨. 여태까지 쇼컷인 척 연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드러냈어 머리카락을.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무기는 또 너무 이쁘게 나왔다. 공격적으로에다가 잘 나왔는데 뭔가 이 헤드 판정 넓어지는 가면 느낌, 전체적으로 이 부한 느낌이 아쉽다라는 거. 이 망토는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감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 자체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 신화 스킨. 난 이거 너무 잘 냈다고 봐. 이 피창부터가 너무 아나 마르게 만드는 피창이야. 그쵸? 뭔가 내가 지금 당장 출격해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이 소리. 이 타격감이 너무 찰지지 않아요? 아나가 원래 타격감이 엄청 좋잖아. 뭐 힐밴도 그렇고 그 타격감이 배가 되는 스킨이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딱 줬을 때 아씨 이 찌릿찌릿한 느낌. 그리고 이 아나 스킨이 킹 갓갓갓인 이유. 이게 블리자드다. 이거 어떻게 배틀 패스를 안 사게 만드냐. 너무 잘 만든 스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난 여전히 고민이 있어. 내가 항상 스킨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휘관 아마리 아니면은 나는 탈 스킨을 쓰거든요. 정말 내가 특별한 날에 크리스마스 때나 결혼기념일에나 그럴 때 한 번씩 입고 싶은 스킨의 느낌이다 라는 게 있어요. 투표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킨을 최고 마음에 들어 하는지. 과연 최고의 스킨 투표 결과는요 빠밤,
아씨 역시 이 신화 스킨이라는 퀄리티를 이길 수는 없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나의 최고의 스킨은 뭔지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최고의 스킨은 A7000워가, 최악의 스킨은 우제트 스킨, 나무늘보가 추천하는 스킨은 지휘관 아마리 혹은 탈, 그리고 리그 스킨을 하나 뽑는다면 서울 다이너스티 스킨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이너스티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박.